자, 이번 시간에는 마진 겹친 현상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해볼 건데요. margin collapsing 3.html이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에는 자, id 값이 emptyin 태그 옆에 id 값이 normal인 두 개의 div 태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div 태그는 각자 CSS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empty가 있고 empty는 margin tab을 50으로 줬고 그리고 margin bottom을 100px로 줬고 그리고 border 값을 좀 주겠습니다. 1px의 solid의 tomato 자, 그 다음에 id가 normal인 요 태그는 여기다가 normal이라고 일단 쓰고 그리고 background color를 저는 powder blue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여기 있는 요 normal 엘리먼트가 여기에 위치합니다. 자,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보니까 자, 여기에 있는 요 div 태그가 id 값이 emptyin 태그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id 값이 normal인 태그가 요거예요. 두 개 사이의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우선 현재 요 태그가 이 위치에 있는 거는 우리가 배웠던 걸 종합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자, 우선 id 값이 emptyin 태그는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50px만큼의 마진 값이 있고 여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100만큼의 마진 값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d 값이 normal인 이 태그는 우리가 이 태그에다가 마진 값을 한번 줄게요. 저 id 값이 normal인 태그에 마진 탑으로 제가 100px를 주면 위치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죠.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normal이라는 태그와 empty라고 하는 태그의 margin bottom과 normal의 margin top이 margin 겹친에 의해서 이렇게 오버랩 됐기 때문에 두 개가 저렇게 된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normal이 100보다 커진다면 그때 비로소 움직일 것이고 100보다 작다면 예, empty의 마진 값과 겹쳐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건 우리가 배웠던 거의 연장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태그, id 값이 empty인 더 태그에 제가 이 border 값을 없애보면 normal 엘리먼트가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휙 하고 움직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된 현상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수업의 주제예요. 자, 여기에 있는 empty의 시각적인 요소 자, 여기 시각적인 요소라는 건 꼭 보도 값이 아니라 이 empty의 어떤 값이 들어있어도 얘는 시각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는 보도를 없애도 똑같죠. 예, 그러니까 시각적인 거는 아무튼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꼭 보도가 아니래도 자, 아무튼 요 a 없애버리고요. 여기 있는 이 보도 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보도 값을 여기 있는 이 보도 값을 제가 주석 처리로 이렇게 없애면 이렇게 되고 생기면 이렇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저 이유를 찾아보자고요. 자, 이렇게 제가 없앴습니다. 자, 이렇게 없애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 있는 empty 태그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empty 태그는 현재 50px 그리고 100p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50px empty 태그에 자, 여기 있는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가 키워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empty 태그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어디까지? 얘가 100px이 되는 순간부터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100px보다 작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100px도 마찬가지 이 100px은 커지면 바로 움직이지만 얘가
지금 현재 맞은 탑의 값인 78보다 작아지는 순간부터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혼란스럽죠?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개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그거는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만약에 어떤 태그에 시각적인 요소가 없다면 그 태그의 마진 값은 위쪽에 있는 마진 값과 아래쪽에 있는 마진 값 중에 더 큰 값이 그 태그의 마진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마진 값이 위쪽이 50, 아래쪽이 100이니까 100이 크죠? 그러니까 이 태그는 결과적으로 마진 값을 100만큼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요 태그, 여기 있는 요 div 태그에 컬러를 제가 시각적인 요소를 주면 주는 순간에 이 태그는 일반적인 태그처럼 위쪽에 50픽셀, 아래쪽에 100픽셀이 되면서 총 150픽셀만큼의 크기를 갖는 태그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이해 안 가실 수 있어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요거 평소에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강의 만들려고 제가 5년 전에 만들었던 강의를 뒤져가지고 그거 보고서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제가 CSS를 이제 정밀하게 다루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수업하기 위해서 이거 정리해서 한 거기 때문에 혹시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면 그냥 버리세요. 예, 나중에 여러분이 CSS를 통해서 무언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때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걔가 마진 겹친 현상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직관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 정도만 유지하시다가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이 방법을 딥하게 공부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더 바람직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마진 겹친 현상을 배웠는데요. 저 사실 마진 겹친 현상이 왜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 분들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진 겹친 현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